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창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이창구는 박완수 당선인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창구 시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 다시 등원하게 되면은 우리 어창구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강 당선인에게 기회가 왔고 결국 여영국 후보와 12%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성산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4년 임기가 부여되면 국민만 바라보고 창원 우리 성산구만 바라보고 열심히 어정활동해서 오늘보다 내일에 희망이 있는 그런 성산구 꼭 만들고 싶은 것이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의 컷오프로 무주공산이 됐던 마산 하필구.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영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를 여유 있게 큰 득표차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산 하필구 시민 여러분,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큰 표를 몰아주셔서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의 지지자들, 앞으로 큰 책임감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해원구의 윤한홍 후보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천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윤 당선인. 이번 선거에서는 1만 6천여 표 이상의 큰 차이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해성동에 조성될 복합행정타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등을 유치해 행정중심지 마산회원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온 바대로 우리 지역 공약 또 지역 발전 확실히 책임지고 또 국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진해구. 개표 내내 1, 2위 간 2,000표에서 3,000표 차이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엎치락 뒤치락을 예상했던 진해구지만 이달곤 당선인은 출구조사부터 마지막 개표까지 앞선 분위기를 이어가며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기철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정권 심판의 의지를 자신에게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해 시민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이 엄중함을 항시 깨닫고 진해 사회의 사회 정치적인 조화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명의 후보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둔 만큼 앞으로 5명의 당선인이 만들어갈 창원 지역은 어떤 모습일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